네, 오늘 궂은 날씨 속에서도 이렇게 또 영화 보러 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방금 보신 두 편의 영화를 연출하시고 또 출연하신 우리 감독님과 배우님들을 모시고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 한번 주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인천에서 또 그렇죠. 제가 빠질 수 없죠. 예, 인천이 낳은 영 감독. 예, 이 동네 터줏대감. 저기 옆에 있는 영화 인천 스텔라를 연출한 백승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보신 영화 이제 두 편인데요. 예.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와, 그리고 이제 그 신작이죠. 예, 감독님 신작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이렇게 이제 두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이 영화를 저는 두편다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빨리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했으면 좋겠다. 설레이는 기다림이 있었는데 오늘 드디어 이제 우리 김충길 배우님이자 감독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그리고 배우분들 같이 오셨는데요. 우선 간단하게 저 인사 말씀 좀 드리고 또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각자 이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예, 명감독 백승희 감독님의 소개를 받은, 예, 저는 아직 이제 초보죠. 예, 초보 감독인, 예, 김충길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에서 수진 역할을 맡았던 배우 황현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에서 사라 역을 맡은 이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두한 역을 맡은 이두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에서 영화 감독 역을 맡은 한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배우분들까지 많이 오셔가지고 아주 풍성한 지비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관객들을 직접 만나는 지비가 사실 흔치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뭐 메타버스 뭐 이렇게 하면서 막 온라인에서 예, 아바타가 막 돌아다니면서 지비도 하고 요즘 막 그런 시대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가까이에서 관객분들 많이 뵈니까 너무 기분 좋은 것 같고, 뭐한 시간 정도 진행이 될 텐데, 이 시간 즐겁게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감독님, 오랜만에 이렇게 또 뵙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거 배우분으로 저도 이제 먼저 알고 있었고, 출연하신 작품들이 또 워낙 또다 명작들이라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팬인데, 이렇게 또 감독이 돼서 돌아오시니까 몹시 낯설다가도 또 영화 보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두 편의 영화를 준비하셨는데 우선 어떤 뭐 가장 흔한 질문부터 가보죠. 예. 이 작품의 어떤 그 기획 의도. 내가 요거를 왜 만들었지? 이런 거 한번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제가 배우 생활을 계속 오래 하긴 했었는데요. 원래 이제 그 어렸을 때부터 좀 자유롭게 뭔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배우를 했었는데 막상 이제 현장에 가보니까 이제 감독님들의 말을 많이 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자유가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네, 감독님들이 시키는 디렉팅대로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내가 연기를 더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연출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거의 한 10년 전부터 하고는 있었습니다. 아, 10년 전부터. 예, 10년 전부터. 근데 이게 막상 이제 아무것도 안 해봤으니까 그렇죠. 방법을 몰라서 그렇게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막 이것저것 검색을 했었거든요. 네네. 그때 사실은 그 백승희 감독님이 쓰신 책도 그때 그 좋은 책이죠. 네. 그 영화 만드는 것에 대한 책을 쓰신 책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검색도 했었고 막 그래서 여러모로 찾아보는데 그것만으로 이제 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었다가 제가 이제 그 어떤 고봉수 감독님이라는 분을 만났는데 고봉수 감독님이랑 작업을 이렇게 해보면서 영화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예, 그걸 알게 돼서, 일단은 그럼 이제 내가 옛날부터 생각만 했던 영화를 만들어야겠다. 예, 그래서, 예, 영화를 만들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예전에는 영화 만들기라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건줄 알았는데, 예. 고봉수 감독님 하는 거 보니까, 네네. 요거 봐라. 이렇게 해도 된다고? 약간 이제 용기를 좀 얻으신 거군요. 예, 뭐. 아, 그, 뭐, 영화가, 네. 뭐, 이렇게
별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네. 그럼요. 네. 방법을 좀 이렇게 좀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건 이제 형식적으로, 형식미죠. 그러니까, 아, 영화라는 게 뭐 이렇게 해도 가능하겠다. 이제 이런 거고. 네. 내용적인 측면에서 예. 두 편 다 이제 감상해본 제 그 느낌은 예. 두 편이 약간 한 편 같다는 느낌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또 연달아서 보니까 네. 이 주인공이 또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영화 내용 보면은 주로 이제 주인공이 연기를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영화를 계속 하고 싶어 하는데 또 사랑도 하고 싶어 하고 네네. 근데 돈은 없고 힘들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줄을 이르는데 네네. 이런 내용적인 걸 만드신 어떤 그런 연출 의도는 어떻게 되나요? 아 일단은 저는 일단 코미디를 굉장히 사랑하고요. 네. 근데 이제 각자가 생각하는 웃음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언제 가장 웃기냐라고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저는 이제 웃기려고 했을 때보다는 가끔 이제 제 친구가 누구를 너무 좋아해서 네.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욕을 네. 좋아하게 되면 아니면 너무 뭔가 일을 잘하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열정이 가다하면 이 친구 마음은 알겠는데 뭔가 좀 이 상황이 웃겨지는 경우가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그때 그게 너무 웃긴 거예요. 얘는 지금 너무 진지한데 이 상황은 사람들이 다 열보면서 웃고 있고 네. 저도 그러고 있고 누굴 좋아하면 갑자기 막 혼자 기도하고 있고 막 그런 영화의 내용처럼 그런 행동을 제가 하면서 이게 그때 저를 생각하면 너무 나는 진지했지만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혼자 진지한데 이 보는 사람은 좀 재밌을 수 있는 네. 예, 그런 영화를 좀 만들어 봐야겠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웃음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좀 잘 아는 그리고 제가 좀 많이 겪었던 연애 얘기나 제가 뭐 실제 현장 가서 연기했던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소재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렇죠. 그런 상황을 이제 보면 우리가 재미가 있는데 네네. 지금 감독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마치 자기 얘기 아닌 것처럼 이렇게 제3자가 그런 걸 보면 참 재밌더라 예, 예. 그런 느낌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근데 아마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예. 야 이거는 본인이 겪지 않고서는 저렇게 나올 수 없는데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거든요. 네네네. 본인의 이야기가 네네. 좀 투영이 된 건지 만약에 투영이 됐다면 몇 퍼센트나 좀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나요? 먼저 이 백승희 감독님의 예리한 시선에 놀랐고요. 네, 지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는데 그 퍼센티지로 따지자면은 90% 자기 이야기네요. 네, 딱 걸렸네요. 3자의 네. 얘기처럼 예, 보고 싶었는데 딱 걸렸습니다. 예. 현재 좀 뭐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만 네. 저 주인공이 본인이라고 가정했을 때 예. 저 좀 좋은 결말을 좀 맺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 이제 저게 정말 옛날 일이었으면 좋겠는데. 아. 현재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쉽지 않죠. 예. 쉽지 않고요. 그리고 하면 할수록 어렵고 저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한 가지 감사한 점은 소재가 계속 넘쳐나게 되더라고요. 작품에 이게 뭐가 잘 되면 뭐가 재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좀 가끔 억울할 때가 좀 있으시죠, 그래도. 억울할 때요? 내가 그래도 배우고 작품도 출연도 꽤 하고 했는데 네네. 다른 배우들 보면 막 연애도 막 잘하는 것 같고 네네. 근데 왜 나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지 않은 좀 억울함이 네.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목도 제가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지 않고 그럼 뭐 제가 뭐 어디 출연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상대의 마음을 사는데 네네. 뭐 크게 그렇게 뭐 이렇게 아주 동감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저 역시도 다른 감독님들 뭐 저는 이제 뭐 김태훈 감독님이 예전에 그 탕혜인 씨랑 결혼하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감독만 되면은 다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렇지 않음을 알고 저도 그래서 굉장히 공감 많이 됐었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그 배우님들 좀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배우님들 보니까 이제 그 다 연기들이 너무 이게 좋아가지고 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검색을 해보니까 실제로 영화 자체는 또 이 작품이 처음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연극을 또 주로 하신 분들이 많은데 우선 그 한 분씩 어떤 작품을 또 출연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감독님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또 출연하게 됐는지 그런 것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황현주 배우님 계속 황현주 배우님 맞죠? 황현주 배우님도 네. 수진. 네. 네. 너무 떨려가지고.
먼저 춘길 감독님은 사실 학교 제 학교 선배님이세요. 아, 네. 학교 다닐 때부터 이제 연기하시는 거나 활동하시는 거 볼 때마다 되게 감탄을 많이 했었고 근데 첫 작업을 학교 다닐 때도 같이 해보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기회가 안 돼서 못했다가 이제 졸업하고 처음 같이 했던 작업이 이제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네. 영화였고 작업하면서 일단 가장 처음에 많이 당황스러웠던 거는 대본에 대사가 없다. 아, 네. 아, 네. 대사가, 역시 뭐 예상한 대로. 네, 대사가 네. 많이 없고 배우들은 사실 그 대사와 질문에 많이 의지를 하고 이제 힌트를 네.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경계가 되게 모호했지만 또 촬영하면서 그 작업이 너무 흥미롭고 재밌었던 건 네. 수진이라는 역할과 대사가 없기 때문에 황현주 내 자신이 섞여서 나오더라고요. 아, 이 리액션들이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고 오늘 또 다시 이제 작업하셨던 그 영화 연달아서 상영하는 거 보면서 그 영화는 오늘 처음 봤거든요. 네네. 근데 오늘 두 편 연달아 보니까 아, 춘길 감독님이 감독님만의 장르를 만들고 계신 게 아닌가 네. 그 생각이 오늘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난해하기도 하고 흥미롭기도 했던 작업이 지금 두 편을 보고 나니까 장르가 될 수 있겠다. 아하. 네, 그리고 다시 하면 또 재밌게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 저는 이제 이 작품 보면서 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재밌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충길이라는 캐릭터는 어쨌든 본인이 많이 투영되어 있는 게 좀 느껴졌었는데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 이 대본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감독님한테 이 대본 문제는 잠시 후에 또 여쭤보겠지만 이 대본이 없고 애드립으로 거의 이제 그러면 간 건가요? 이런 상황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할래 이렇게? 네, 상황을 많이 주셨고 대본이 시작 단어가 다 네. 거의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춘길이 고백을 했다. 네. 수진이 내 생각엔 점점점. 아 뒤에는 네가 알아서 해라. 네. 뒤에는 이제 제가 그 순간 순간 채워나가는. 근데 또 즉흥이라고 마냥 생각하고 갔었는데 촬영 현장에서는 또 즉흥도 아니었던 게 그 순간에 또 몰입도 하게 되고 네. 대사를 이제 순간적으로는 하지만 카메라나 다른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경계가 모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대사 하다 보면은 어떤 건 이제 또 좋고 어떤 건 이제 감독님 입장에서는 요건 좀 아쉬운데 할 수도 있고 근데 심지어 롱테이크예요 대부분. 네. 제가 어제 영화 보면서 재보니까 15분까지 테이크가 4개더라고요. 15분까지 딱 4개 가지고 15분을 끌길래 야 이거 중간에 NG 한번 나면은 다시 갔을 거고 몇 번 이렇게 했을 텐데 이제 그럴 때마다 요 대사 좋았으니까 요건 다시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잡아주면서 갔나요? 네 맞아요. 카페 장면도 그렇고 특히 고백 장면은 네네. 그날 진짜 날씨가 추웠어요. 근데 이제 그 테이크가 한번 가면 15분에서 그렇죠. 길게 20분인데 이제 뭐 주변 소음도 있을 수 있고 NG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럼 이제 다시 가고 똑같아. 모든 현장이 저 예산으로 찍는 감독님들 특징이 똑같습니다. 아주. 자 그렇다면은 만약에 수진으로 돌아가서 이런 캐릭터가 이런 고백을 진지하게 한다면은 어떻게 받아주실 겁니까? 사실 촬영하면서도 나라면 어땠을까로 많이 몰입을 했었는데 결론은 거절을 했잖아요. 네. 일단 진심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순수한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고백의 분위기와 네. 환경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너무 추운 장소, 유자차도 없었고 그리고 너무 갑작스러운 고백 이 삼박자가 그 진심을 좀 불투명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됐구나. 많이 배워갑니다. 네. 삼박자.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그 이사라 배우님. 네.
극 중에 연기 아주 잘 맞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선 우리 감독님과의 인연은 어떻게 닿게 되셨나요?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저 방송연예과를 나와서 다 똑같을 거예요. 아마 이제 연연과를 졸업하고 어떻게 연기를 시작해야 될까 하다가 이제 제가 엑스트라 보조 출연을 좀 꽤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 연애 말고 결혼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이제 저는 그 엑스트라로 갔었고 이제 충길 오빠랑 여기 있는 두원 오빠는 의사 역할로 약간 파티 장면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엑스트라니까 이제 웨이팅 하는 그런 파티 장면에서 이렇게 웨이터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이제 사실 보조 출연이면 그냥 백만 걸리고 사실 뭐 연기 같은 걸 안 하잖아요. 그냥 행동만 하고. 근데 제가 먼저 이쪽 테이블로 가서 웨이터 이렇게 하는데 우주 두원 오빠가 너무 잘 이게 보조 출연이지만 저한테 되게 잘 연기를 받아주시고 처음 뵀는데 충길 오빠도 똑같이 너무 이렇게 딱 너무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재밌었어요. 처음으로 보조 출연하면서 아 이렇게 보조 출연을 하는 사람한테도 너무 이렇게 잘 받아줘서 아 사실 그때 너무 고마웠던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고 이제 딱 쉬는 시간이 됐을 때 두원 오빠랑 충길 오빠가 이제 저한테 먼저 와서 이제 말을 걸어주게 되면서 이게 어떻게 하다가 그 말이 되게 잘 통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시작돼가지고 주로 저는 연극을 많이 했었어요. 뭐 단편 영화나 이런 것도 했는데 그러다가 충길 오빠가 먼저 이제 첫 작품을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 하는데 출연을 한번 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또 두원 오빠도 같이 처음으로 이제 출연을 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된 인연이었어요. 아니 그때 모르시는 분이었을 텐데 그 말은 내보신 거예요 그때? 아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그 어차피 저희도 역할이 작아서 카메라 거의 안 나오는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뭐 너무 이제 오래 되기도 하고 이제 힘든데 이 친구 혼자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카메라는 이제 우리 안 치고 있는데 와서 갑자기 막 이런 거 웨이터 역할을 하니까 이제 그게 너무 좋아 보였고 너무 저희도 재밌어서 이제 카메라는 이제 연예인들을 찍고 있고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또 나름 상황을 만들어서 연기를 하고 있었어서 너무 그냥 재밌었어요 저희끼리. 이제 동료 배우로서 딱 봤을 때 이제 너무 그 에너지가 참 보기 좋았고 아유 배우님 그 말씀하시는 텐션이 그 영화 속에서 굉장히 비슷한 것 같은데 MBTI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 저는 ENFJ예요. 아 ENFJ. 역시 E로 시작하시는군요. 네, ENFJ가 우리는 흔치 않은데 뭐. 맞아요. 좋습니다. 네. 자, 그 영화 안에서 연기 속의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 찍는 자체가 연기인데 그 안에서 또 연기를 하는 이중 연기, 인셉션 같은 연기를 하셨는데 연기는 어렵지 않으셨는지요? 아 사실 저도 앞에 이제 현주 배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실 어떤 내용의 영화인지 몰랐어요. 아 몰랐구나. 전혀 몰랐고 그냥 그 장면? 장면을 이제 보여줬는데 사실 거의 대사 그대로 안 했죠. 거의 애드리브로 했었고 그냥 오랜만에 다시 봤는데 그때도 그랬지만 그냥 사실 저로서 좀 많이 연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시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도 많고 좀 더 뭔가 잘 했었으면은 애드리브지만은 뭔가 더 너무 그때는 너무 날것이지 않았나 난 조금 아쉬운 다시 보니까 조금 아쉬운 마음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재밌긴 재밌었는데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저희는.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자 그리고 우리 또 이두한 배우님 맞으시죠? 이두한 배우님. 자, 우리 또 감독님과의 연은 혹시 아까 그 현장이 처음이었나요? 아니요. 원래 알고 계셨고 어떻게 연이 나오셨는지 그때 이제 맞아요. 그 충길 감독님은 그때 이제 서로 이제 단역 배우로 만났다가 이제 그때 이제 되게 엑스트라 분들하고 이제 많은 배우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단체 촬영이어서 근데 그 중에서 딱 열심히 하는 사람이 딱 충길 감독님만 딱 열심히 3일 동안 촬영하는데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서로 열심히 하고 있어서 딱 뭐지? 알아봤어요 서로 하고 얘기 좀 하자 얘기하는데 또 저 친구 뭐지? 열심히 하네. 같이 얘기해보자. 그때부터 연이 됐습니다. 와, 이 상황이 너무 재밌습니다. 갔는데 이제 대부분 다 그냥 내가 뭐 얼굴이 안 나오니까 하면서 막 설렁설렁 하는데
그 와중에 마치 주성치의 희극주왕처럼 네. 어, 엑스트라지만 혼신 연기를 다 하고 있었고 네. 서로 알아본 거잖아요. 이렇게 네. 어? 어? 이 사람 봐라. 어, 딱 눈이 통했고 거기 이제 세 명이 이렇게 통해서 네. 어, 좋은 인연이었습니다. 자, 실제로 현실에서도 책을 많이 읽으시나요? 책을 이제 사고 네. 그 중간까지만 읽다가 끝을 좀 잘 못 내는 스타일. 아, 네. 역시 그렇죠. 저론만 읽으면 우리가 내용을 다 아니까. 근데 제가 사실 그 책을 어, 뭘 준비하셨구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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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책 저거. 야, 명작입니다. 야, 저 책 여러분, 네. 저 책을 봐주십시오. 아, 나온 지 10년 된 책인데 아직도 저렇게 돌아다닙니다. 예, 제가 딱 감독님이 진행하신다라고 딱 보고, 어, 신기하다 하면서, 어, 딱 예전에 책 샀었는데 하면서. 아,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딱 사인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한동원 배우님, 예, 네, 반갑습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 오늘 사람이 안 와가지고. 네. 어, 우선, 자, 한동훈 배우님, 어떻게 이 작품을 또 같이 하게 되셨는지. 네. 네. 김진길, 네, 감독님은 제 학교 선배고요. 아, 네네네. 네. 그리고 뭐, 자주 왕래가 있는 편은 아니었어요.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형,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괜찮아요? 어. 뭐, 좀 찍으려고 하는데, 어. 뭐, 한 목요일이었나, 금요일이었나? 그래. 네. 2, 3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뭐, 우리 쪽대본만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후 상황을 모르고 이제 쪽대본만 그렇죠. 받았는데 똑같이 안 해도 돼요, 형. 그냥 이렇게 뭐 대충 좀 준비를 네. 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으니까 네. 이게 그냥 뭐 하루 이틀 정도 대본을 보고 불안한 마음으로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거의 즉흥 연기로. 촬영을 했던 거고 그 제 기억에는 역순으로 거의 찍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마지막 촬영신이 아~ 처음 찍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본 리딩하고 그 다음에 우에노에서 첫 만남 네. 그리고 이제 갑자기 또 며칠 뒤에 제가 지하철 타고 집에 가고 있는데 좀 네. 전화할 그 저한테 해가지고 그 좀 그 장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처음에 제가 전화가 되면 지하철 타고 집에 가면서 네. 네, 이렇게 찍었어요. 아 실제로 지하철 타고 가면서 갑자기 이제 그때 전화가 와서 이제 이렇게 한번 녹음합시다 해가지고 야 네, 거의 감독님이 거의 리얼리즘 추구하시는 분이네요. 네. 그렇게 어. 저는 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는 이 아무래도 그의 이 영화 안에서 가장 또 시선을 사로잡는 캐릭터가 아니었나 싶은데 야, 저는 이제 감독이다 보니까 어, 감독인 제가 봐도 정말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배우들은 이 캐릭터 보면은 진짜 뭐 자지러지겠는데 하는 어떤 그런 인상을 좀 받았는데 그런 어떤 이미지를 보면서 저는 이분이 실제 감독인가 아니면 저는 감독을 만나서 호되게 당한 적이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실제 그런 경험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그거는 또 충길 감독님이 예전에 자기가 아까도 네. 말씀드렸다시피 90%가 자기 네, 이야기라고 네, 네.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런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이제 권위적이고 네. 좀 편파적이고 약간 공격적인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서 그래서 순간순간 이제 첫 장면에서는 처음 만나고 즉흥 연기를 보고 마음에 들어한다. 이게 네. 이제 주요 상황이었고 두 번째 리딩 장면에서는 아, 좀 첫 인상보다는 좀 별로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촬영 장면에서는 이제 실제로 진짜 촬영 현장에서 너무 모멸감을 느꼈던 적이 있다고 해가지고 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다 이제 그런 식으로 연기를 했었습니다. 아, 제가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네. 물어보고 싶었어요. 실제 그러신 분인가 하고 저는. 아니고 감독님, 그러면은 네.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이제 연애 얘기만 본인의 좀 이야기가 있는 줄 알았더니 실제로 그러면 그런 모멸감. 왜냐면 이거를 우리가 이 방송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 예, 예. 좀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은 오해가 네. 있을 수 있어서 그래요. 왜냐면 네. 감독님이 또 워낙에 배우로서 고봉수 감독님 작품에 뭐 이렇게 다작 출연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고 감독님이 오해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 아니면 또 실제일 수도 있고 혹시 그 모멸감을 주신 분이 고봉수 감독님인가요? 아니 고봉수 감독님은 아닙니다. 아니죠? 아 아니, 그걸 조금 네.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려고 안 그러면은 네, 네. 어 바로 사람들이 고봉수 감독님 그래 때릴 수 있으니까 아니 감독님이 고봉수 감독님이 제가 작품을 워낙 많이 해서
아닙니다. 예. 아니죠? 예. 아, 오히려 상담을 했었습니다. 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감독님 하면서. 아니, 실제로 네. 그런 감독이 있나 봐요. 예, 뭐, 근데, 이, 뭐, 배우분들도 성향이다, 감독님들도 성향이 네. 있으니까. 사실, 모멸감을 느꼈다기 보다는, 네. 아, 더 잘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더 많아서, 제가 그 당시에는. 근데 이렇게 지나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너무 슬프잖아요, 사실. 이렇게 네. 되니까. 예. 근데 이걸 또, 이렇게 친구들, 배우들이랑 얘기를 하면은, 웃더라고요, 애들이. 이게 참 슬프기도 하지만 어디 생각하면 이게 또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좀 이게 좀 재밌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경험들이 예.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예. 제가 화가 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막 계속 막 시키고 즉석에서 예. 막 이제 그런 거 시키고 막 대본 던지고 막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네. 아, 저쯤 되면 이제 저 주인공이 언제 폭발을 할까 예. 계속 그 장면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끝까지 네. 오히려 더 연습을 하는 거 보면서 네. 야 저거 대단하다. 저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한편으로 슬프기도 하면서도 저 배우란 어떤 진짜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하는 걸까 되게 또 존경심까지도 들기도 했었는데 아 실제로 본인도 감독님도 배우로서 네네. 오히려 내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죠.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아우, 또 저런 감독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여기 제 영화에 출연했던 배우님도 한 두 분 오셨는데 자꾸 왜 날 쳐다보지? 자, 또 다른 얘기 좀 넘어가겠습니다. 아, 우리 그리고 우리 그 중간중간에 또 우리 관객분들 직접적으로 또 궁금하신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중간중간 뭐 질문도 받고 또 이렇게 계속 좀 대화 나눠가 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우리 감독님들하고 또 이렇게 배우님들에게 내가 요거만큼은 내가 물어봐야겠다. 아, 내가 요거 못 물어보면 집에 못 간다 하는 분 있으면 잠깐 한번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아, 바로 나왔습니다. 네, 우리 1열. 네, 1열에 계신 관객분.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영화 그 촬영 장소가 주로 그 서울의 그 광진구 쪽에서 촬영을 하신 것 같아요. 예, 예, 보게 되면은 거기 우에노 문학봉이라는 그 카페에서 연기자분들이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보게 되면은 술병이 보통 소주하고 맥주가 뭐 9병도 있고 5병도 있고 주로 소맥을 즐겨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영화 스텝이나 연기자분들이 그 술의 그 애주 정도가 어떤지 아, 그게 이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예. 우리가 이제 수진 씨하고 충길 씨가 이제 그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데 네. 수진 씨가 그 충길 씨한테 그 문자 메시지를 제가 이제 읽어봤거든요. 네네. 거기 보니까 아, 당신은 내가 이제 그동안에 친구로만 생각했지 남자로 생각하진 않았다.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끝까지 친구로만 이제 유지하지, 당신하고 이제 사랑이라든가 결혼은 생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데, 네. 제가 이제 요새 제일 걱정되는 게, 우리나라 그 앙케이트 조사를 해보니까 특히 여성들이 자기가 이제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한 40% 정도 돼요. 아, 평생 그 독신으로 살겠다는 거. 제가 이 원인은 뭐냐면은 우리나라 삶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불편함이 전혀 없어요. 특히 이제 여성 같은 경우에는 혼자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고 모든 게 혼자 살아도 뭐 이렇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결혼할 생각이 없는데 그럼 특히 영화 예술에 종사하는 분들의 연애관이라든가 결혼관은 어떤지 그게 아주 궁금합니다. 제가 너무나 요새 이제 인구가 점점 줄어가기 때문에 제가 아주 걱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 뭐 이상입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그 배우분들 감독님하고 짧게 요건 이제 그 다 들어볼 거니까 네네. 아, 주량하고 주종 네네. 주종, 주량, 연애, 결혼 가치관 아, 요거 네. 짧게 단답형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주량은 한 소주 한 병 정도 마시는 소주 한 병 그 정도 같고요. 알딸딸 네. 그리고 주종은 이제 소맥을 소맥.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연애관은 이렇게 이상형은 따로 없고요. 예. 그냥 이렇게 서로 마음이 맞으면 아,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요새는 사실 호감으로 시작해서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아,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네. 주종부터 네. 질문이
주량이 너무 재밌고 좋아해요. 주량은 저는 사실 알코올이 아예 받지 않는 그거라서 맥주 세 모금 먹으면 바로 올라오고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리고 연애관은 아까 이제 그 독신 이런 거 말씀하시고 걱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전 작년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배우 생활 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더 많이 이제 결혼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책임감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더 지금은 사랑이라는 게 연애라는 거 뭐 결혼도 그렇고 되게 헌신과 책임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그래서 더 신중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결혼을 이미 하셨다고 합니다. 네, 애국자. 네, 저도 좀 알코올을 잘 못 마셔서 소맥, 주종은 소맥이고요. 한 3, 4잔? 아, 3, 4잔. 3, 4잔 먹으면 조금 엄청 빨개지고. 아, 빨개지는. 네, 토하고. 아이고. 네, 약간 그런 스타일이고요. 네. 연애관은 사실 뭐 저는 아직 뭐 결혼은 안 했는데 네. 이제 마음이 맞고 잘 통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은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예, 저는 원래는 소주를 마셨는데 이제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좀 안 좋아지고 있구나 느껴서 좀 약한 술 청하나 아 청하로 갑니까? 막걸리나 약간 네 막걸리 네, 그런 청하 뭐 두 병 아 두 병 네 그 정도로 주량이 되고요. 네. 그 저도 이제 뭐 연애관은 그냥 좋은 사람을 잘 만나서 대화가 잘 통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서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도 제 꿈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동원 위원님. 네, 저는 그 2022년 목표가 금주라서 지금 그 술은 올해 한 해를 안 마시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이제 소주 한 두 병 정도 마셨던 것 같고 이제 결혼감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생각이 없고요. 네, 네 또 뭐 배우님하고 비슷하게 좋은 사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있으면은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근데 어떠한 생각도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관객분의 그 우려와 달리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나타나면 결혼하겠다, 연애하겠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이제 영화 안에서 또 사실 그런 문자를 보낸 게 좋아하지 않으니까 네, 마음에 들지 않았으니까 근데 좋아해도 너무나 조건을 따지기 때문에 아 조건을 따졌구나 집이 있어야 되고 아, 그렇죠, 그렇죠. 직장이 있어야 되고 아, 그런 조건을 전부 요새 따지니까 그렇죠 제가 이제 결혼할 때는 조건이 네. 실업자들도 결혼을 잘했어요 아 그렇군요 남자가 이제 직장이 없고 그래도 네. 결혼을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 중에서는 평생을 실업자로 생활하면서도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제 걱정되는데 남자들은 집이 있어야 되고 직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조건을 전부 따지니까 이게 결혼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그냥 결혼하고 둘이 합심해 갖고 이렇게 살아나가야 되는데 모든 걸 전부 갖춰준 다음에 결혼하면 그게 어떻게 결혼이 돼요? 그렇습니다. 참 그리운 시절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직 걱정이 많습니다. 참 그리운 시절인 것 같아요. 네. 네, 너무 좋고 그래요. 뭐 이 사실 결혼도 그렇고 영화 만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다 갖춰줘야만 뭐 예산이든 기술이든 장비든 다 갖춰줘야만 영화를 찍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또 그것도 존중합니다만 우리 또 감독님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찍을 수 있어야 된다 하고 또 찍으셨는데 영화 각각 그 기간과 예산이 솔직히 좀 궁금합니다. 보면서 저도 야 이거 얼마나 드셨을까 정말 최대한 아끼고 아끼셔서 하신 것 같은데 예산과 기간 어떻게 되시는지요? 저 예산은 사실 기억이 안 나고요. 네. 왜냐면은 제가 뭐 그냥 있는 대로 진행할 때마다 그냥 막 써가지고 네. 예산은 제가 잘 모르겠고 회차는 2회차로 예. 각각 2회차요? 예. 예.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2회차 이틀에 찍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예.
그 하루는 그 카페에 계속 카페에 가서는 그 카페 씨는 그날 다 찍은 거고. 그렇죠. 네, 카페 세 번 나오는데 그 세 번 한 번에 다 찍은 거고. 예. 놀이터 한 두 번 나오는데 그것도 다 찍은 거고. 그렇죠. 네. 훌륭하십니다. 자, 다음 질문을 한번 좀 드려볼 텐데요. 저는 이 두 편을 보면서 한 편 같다는 생각을 아까 봤다고 했는데, 한 가지 좀 달라진, 묘하게 비슷한데 좀 달랐던 게 엔딩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 첫 번째 장면, 두 번째, 그러니까 첫 영화, 두 번째 영화 다 동네에서 우연히 마주친 누군가와 같이 끝납니다. 예. 근데 첫 번째 거는 자기가 그렇게 싫어하던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면서 간접 푸드 연자가 되면서 끝나고, 나름대로 그 상황을 좀 받아들이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친구가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밝고 좀 파이팅이 넘치는 친구였다가 반대로 그 이상한 행동을 따라하면서 나름 그 왕십리 조커가 되면서 끝나는데, 또 같은 듯 다른 이제 두 엔딩. 예. 그리고 약간 좀 이런 측면도 있었어요. 보면서 그 맞물려서 그 여자분에게 고백하는 이 사람의 태도도 조금 바뀌는데,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해서는 그래도 기다릴 시간을 줍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요, 여기서. 예. 생각해보고 연락 달라. 근데 이제 두 번째 영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해서는 그 즉시 바로 대답을 요구한단 말이죠. 저는 그걸 보는 재미도 있었어요. 왜냐면, 저렇게 생각할 시간을 줬던 친구가 여기서는 왜 바로 저렇게 대답을 요구하지? 그 두 개를 이렇게 보면서 이걸 찍을 때 분명히 감독이 자기를 좀 투영했을 텐데, 이 두 편을 찍는 사이에 감독님의 어떤 좀 심경의 변화가 있었나? 약간 조커화 되면서, 너 지금 나랑 사귈 거야, 안 사귈 거야, 빨리 얘기해. 약간 이런 식으로 감독님의 어떤 변화가 있어서 반영이 된 건지, 그 두 편의 묘한 그 차이는 왜 차이가 발생했는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한 90% 이상 투영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는 실제로 제가 막 그때 고3 때였나 실제 그런 문자를 받은 적이 있어요. 고백을 한 이후에. 근데 정말 그 바로 대답하지 않고 정말 리얼로 네? 얼마 있다가 그런 문자가 왔었어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뭔가 이렇게 시나리오를 재밌게 쓰기보다는 그거를 정말로 일어난 일을 넣는 게 더 흥미롭거나 더 이게 리얼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고요. 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뭐 오른손을 잡아줘, 왼손을 잡아줘라고 그런 행동을 실제로 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제가 실제로 고 이때인가 제가 나름 혼자 배려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이거 대답을 하기 어려울 수 있겠다 라고 진짜로 고등학생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 상대가? 근데 이제 뭐 실제로 그런 행동을 하진 않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행동이 너무 우습잖아요. 네. 근데 이제 맞아, 나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어렸을 때 했었는데, 그럼 이 친구가 연애를 못하는 친구니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좀 더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예, 그 손 장면을 넣었고, 손을 넣으면서 결정을 하게 되니까 네. 예, 그 순간에 결정을 하게 장면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는 그 고백 장면이 사실 두 영화에서 거의 하이라이트 장면인데 예? 그 이제 상대 배우들의 표정을 보는 재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 표정들,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그 표정과 이미 그 표정만에서도 어떤 대답이 나올지 가늠이 가는 그런 모든 것들이 참 너무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서 우리 그 관객분들 질문 한 번 더 받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또 어느덧 너무 이렇게 이야기 꽃을 재밌게 피다 보니까 어느덧 이게 시간이 좀 다 돼가고 있어요. 네. 여기 예, 관객분. 네. 저도 좀 그러니까 줄 준비를 했는데 빤이 있더라고요. 아, 네. 아, 저것도 귀한 꽃줄을 또. 네. 이 건 좀 제가 아, 제 것도, 예. 아이고, 왜 다 찢으셨어요, 그거? 아이고, 예. 저 질문 있는데요. 네. 아, 오늘 뭐 굿즈자랑, 이렇게. 네. 두한 그 분은 리허설이 장난이 없잖아요. 그, 진짜로 예, 예. 거기 우연히 만난 건지 궁금하고요. 네. 마지막에 그, 언급해주신 그 담배 간접 흡연은. 네. 폐암 걸려서 뭐 죽기를 원한 자해라는 자해의 성격도 있는지 네. 마지막으로 그리고 사라 대웅이 그 네이버 찾아보니까 어저께 생일인 거 맞나요? 네 맞아요. 네. 근데 그
유니클로 알바 하셨다고 했는데 그것도 애드립인지 아니면은 당시 그때 뭐 불매 운동 했잖아요. 네네네. 그 뭐 항의를 뭐 그런 걸 하셔서 하셨는지 그 어떻게 했는지. 네. 네, 그 세 가지 질문 나왔습니다. 처음이 네. 뭐였지? 처음이 네. 아, 나 저 그 내 걸 전단 찢은 거밖에 생각 안 나고. 자, 처음이 이제 두한이 그 아, 리얼 네. 네. 그 두한은 정말 우연히 정말 거기서 네네. 만난 겁니다. 아. 네. 제 리허설에 없던 일이 갑자기 아. 극 중에서 그 네네. 영화 내에서 없던 일이 갑자기 일어난 거고요. 아, 일어난 거고 그리고 간접흡연은 이 어떤 그 자해 성격을 갖고 있는 아, 네. 네. 맞습니다. 아. 이게 자해라고 말하긴 뭐하지만 네. 정말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그런 걸 싫어했는데 네. 이게 뭔가 너무 뭐가 안 풀리고 이러니까 아, 인생의 쓴맛을 네. 뭐 그러니까 뭐 기도도 하고 막 자학을 거울 보고 나를 자학하기도 하고 예, 뭐 그런 성격이고, 성격이고. 그리고 유니클로였나요? 네네네. 예예. 예. 그거는 이제. 아, 예. 그 처음에 만났을 때가 2014년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연기랑 이제 알바를 병행을 할 때 그때 실제로 유니클로에 일을 하고 어. 있었을 때고 그 불매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아. 촬영 때는 촬영은 2017년. 네. 네, 촬영 아, 때는 이제 유니클로 한참 우리 사입을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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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로 네. 자, 관객 질문을 저희가 이제 딱 한 분 정도만 더 받아. 예, 어이구, 큰일 났다. 이게 두 분 들었으니까 두 분 다 기회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기, 예, 안경 쓰신 분. 아, 네, 일단은 저, 얼마 전에 제가 진짜 우연히 튼튼이의 모험 보고요. 네. 그 너무 연기를 잘하셔가지고, 관객님이 잘해서, 그리고 습도 다소 높음 또 너무 재밌게 봤고요. 네. 감사합니다. 거기서 연기를 진짜 너무 잘하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봤던 영화도 사실은 뭐 중간에 BGM도 없고 인서트도 많이 없고 해서 그야말로 감독님이 연기로 멱살 잡고 그냥 한 시간 조금 넘게 이렇게 끌고 가는 영화로 생각하는데 잠깐만요. 네, 그 정도 그 우리 보통 보는 영화나 드라마나에서처럼 무대 연기스러운 연기가 아니라 되게 생활 연기 같은 연기 그런 연기에 진짜 되게 인상 너무 깊었고요. 그런 연기가 잘 보였던 게 그 컷을 조금 적게 쓰고 롱테이크 많이 가시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분위기가 더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이유 말고 혹시 다른 그 컷을 길게 쓰는 이유가 있는지 그리고 그 다들 보니까 커트마다 삼각대를 안 드시더라고요. 삼각대 안 되는 거는 기법인지 아니면 그냥 예, 안 쓰기로 그냥 마음 먹으신 건지 예, 예. 그것도 예, 궁금했습니다. 네, 일단은 그 롱테이크가 네. 의도된 건지 네. 그리고 이제 뭐 삼각대를 안 썼는데 네. 사실 저도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네네. 쓸 법한데 네네. 그리고 안 쓸 거면 아싸리 핸드헬드로 그냥 과감하게 막 흔들었으면 우리가 아 의도구나 할 텐데 묘하게 최대한 안 움직이려고 하는 느낌을 보면서 네네네. 지금 아마 관객분 질문도 네. 딱 걸린 것 같은데 지금 네. 지금 이거 걸린 건지 의도인지 여쭤보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한번 롱테이크와 삼각대 예예 먼저 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취향이 그 연기를 저도 지금 뭐 드라마나 뭐 상업 영화에도 이렇게 출연한 적이 있지만 그 연기를 좀 제가 좋아하는 연기가 아 이게 정말 이게 뭐 이게 다큐인지 지금 이게 뭐 이게 진짜인지 이게 모를 것 같은데 네. 뭐 그 정도로 자연스러운 연기를 제가 너무나 추구하고 좋아하다 보니까 컷을 그렇게 하면 안 쪼개야겠더라고요. 아. 그리고 만약에 제 나름 그냥 제 생각인데 대사를 줘버리면 이제 어떤 연기를 하게 되잖아요. 네, 네. 제가 대사를 안 주고 이 친구들이 그냥 이렇게 맡겨놓으면 정말 평소에 있던 그런 매력들이 많이 저는 포착이 돼서 네. 그래서 일단 컷을 최대한 안 나누려고 한 거고요. 근데 만약에 컷 나누는 장면이 필요하면은 뭐 당연히 나눌 거고 뭐 그런 어떤 저의 고집이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나눌 거고 그리고 핸드헬드로 간 이유는 먼저 이게 조금 그 진짜 이게 다큐인지 뭔지 모를 것 같은 느낌이 나야 좀 재밌을 것 같아서 핸드헬드라는 설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또 너무 흔들리는 영화들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건 이제 좀 어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핸드헬드로 가되 안 떨릴 수는 없잖아요. 네. 이게 사람이 하니까 그러면 그렇죠. 최대한 안 떨게 찍어달라고 제가 촬영 감독한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두 가지 다 감독님의 의도였다고. 네. 이게 저도 이해 갑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종종 봤는데
다 의도한 겁니다. 감독들이 의도 안 한 것 같이 보일 뿐이지 다 의도한 거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그 마지막으로 질문에 가겠습니다. 네. 네, 저는 충기리하고 동갑내기인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아, 예. 네네. 아, 네. 네네. 88년생 아들을 둔 엄마인데요. 네. 제가 그 엄마 입장하고 또 그리고 이제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 아, 저렇게까지 수진이한테 얘기할 때 네. 그 프로포즈를 하기 위해서 계속 연습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그 너무나 추운 바닥에서 그쪽에 앉아서 할 때 그 나중에 보여지는 그 전화기의 그 네. 액정이 망가졌잖아요. 네네네. 그것만큼 깨지겠구나 그걸 느꼈거든요. 네네. 예,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저는 예전이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 하나만 보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 네. 예, 그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충길이가 거울을 보면서 막 자책을 하잖아요. 네. 그게 다 맞는 말이었어요. 아.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공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들 입장에서 볼 때, 네. 아들을 둔 엄마 입장에서 볼 때, 아, 우리 아들이 지금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아. 예, 저희 아들도 뭐 그렇게 내놓으라 하는 직장에 다니거나 여전히 공부한다고 지금 있기 때문에 엄마로서는 굉장히 답답한 현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충기리를 볼 때 굉장히 그게 이제 저는 엄마로서 그게 와 닿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해서 네. 보면은 감독님이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말하지 말고 보여줘 이러시잖아요. 네, 네, 네. 예. 말하지 말고 정말로 보여주는 게 중요한데 예, 충기리가 정말 말이 너무 많아. 아, 예, 네. 말이 너무 많아요. 부부절절이 MT 때 공부 차 안에서 이러고 저러고 이러고 저러고 여자 입장에서 너무 답답했어요. 요즘 말로 고구마 막 먹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소맥을 먹지 말고 사이다를 그냥 꽉 시원하게 지켰으면 좋을 만큼 그런 입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현실이 너무나 와닿는 어떤 관찰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짠했고요. 네. 그래서 다음번에 영화를 만들면 좀 희망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로 이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네. 예, 그런 것도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충기리 예. 같은 그런 저희 그 아들들을 응원합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이제 되게 훈훈하게 마무리 해주셨지만 중간중간에 우리 그 또 88년생 아들도 어머니 입장에서 네네. 말로 그 팔을 엄청나게 던지셨어요. 그 막 팩폭을 막 이렇게 때려주시고 아주 감사합니다. 네. 자, 네, 이 질문도 두 가지만 좀 짧게 할게요. 왜 그 네. 유자차는 왜 없어진 겁니까? 그 아니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그걸 놓고 올 리가 없는데 일단 그래서 찍으면서 네네. 못 구했나 막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일단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걸 잊어버리는 경우가 실제로도 뭐 저도 그렇고 주변에서 일어난 일이기도 했고 네. 사실은 이게 2회차만 찍다 보니까 이게 머리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렇죠. 사실은 가능할 줄 알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막 너무 힘드니까 네. 그거를 이제 기억도 안 나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아가지고 유자차 사왔어야 되는데 뭐. 예, 일단은 뭐 이제 연기만 하면 카메라가 찍는 게 될 줄 알았는데 그렇죠. 이게 막 현장에 막 생각도 못한 일들이 막 너무 그렇죠, 많이 일어나고 그렇죠. 뭐 그리고 그 뭐 스태프분들도 없으니 제가 뭐 관리도 배우들하고 막 소통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정신이 그때 너무 없어서 네, 그래서 유자차를 사올 시간도 없었고 해가 저 가고 있어서 그럼요 네. 해질 때 빨리 찍어야 되니까 네. 자, 다 이해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네. 그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금 앞에 1편과 2편이 묘하게 또 제목도 연결이 되잖아요. 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만약에 이걸 트롤로지라고 생각하고 한 편 더 찍는다면 세 번째 작품 제목 네. 즉흥해서 한번 지어주시죠. 제가 또 이렇게 일상에서 느끼는 것 중에 네. 이제 사람이 좀 질투라는 감정이 저는 좀 크게 많이 와닿았어요. 네. 이게 누구나 다 질투를 하고 있고 내가 질투를 받기도 하고 내가 질투를 하고 있고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영화는 사실 이미 촬영을 했습니다. 아 이미? 네. 야. 네. 질투에 관한 내용이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뭐 다 나오진 않고 이제 또 몇 분 나오시는데 네. 그래서 세 번째 영화 제목은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다 연결 되네요.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니지. 그렇게. 어쨌든 자주 섞인 말로 이게 트롤로지.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너무 기대가 됩니다. 언제 볼 수 있습니까, 그거는? 올해 안에 좀 예. 해볼까 좀 계속 생각 중입니다. 너무 기대가 예. 2회차 만에 찍으셨나요? 아닙니다. 3회차. 무려 1.5배 그런데 정말 3회차를 찍으니 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훨씬 남죠. 여유있게 찍어서 남아들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거의 뭐 마지막 이제 헤어질 시간 다가오는데요. 우리 그 배우님들에게 마이크를 다시 한 번씩 돌리면서 끝에부터 자, 우리 그 간단하게 저기 우리 그 우리 또 김충길 배우님이시자 우리 감독님과 이 작품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 또 이 작품을 한 작품을 같이 한다는 건 사실 보통 인연이 아닙니다. 에, 같이 특히 영화는 또 계속 남는 거기 때문에 이 작품이 이 세상에 누군가의 하드디스크 안에 데이터로 존재하는 한 계속 이 작품이라는 게 남는 건데 에, 같이 하신 소감으로서 우리 김충길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인지 에, 그리고 또 가볍게 또 이제 뭐 끝인사 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영상편지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배경음악을 깔아드릴 테니까 네. 김충길 감독님께 영상편지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얼떨결에 그런 이루어진 찍어가지를 찍은 것 같아요. 근데 찍고 나서 작게나마 관객분들이 재밌어 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세 번째 작품 내가 못 나가는 것도 아닌데 라는 제목을 처음 들었지만 거기에도 제가 나오고 네 번째 작품도 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번 그러니까 작품을 세 개를 같이 했는데 세 개쯤 하니까 아 이제는 확실히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어떤 의도로 찍는지. 그래서 참 한편으로는 존경해요. 저도 영화를 만들고 싶고 영화를 연출하고 싶은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는데 정말 추진력 있고 결단력 있고 자기만의 확고한 의지가 있어서 이건 또 그 백승희 감독님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고 감독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걸음만 나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저는 지금 영화나 드라마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고요. 앞으로 또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다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주 감동적인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이두한 배우님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길 감독에게. 네, 충길 감독님, 그 분명히 첫 번째 영화 같이 할 때 앞으로도 계속 같이 함께 하자고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영화가 저는 진행되는지도 몰라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 가장 힘들 때 만나서 이렇게 그때 술도 마시면서 진짜 다짐했었는데 여섯 번째 작품부터는 제가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예, 좀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사실 그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한 건 아니다라는 뉘앙스를 아까 들었을 때 사실 조금 아차 싶었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하나 했는데 아 이렇게 또 진이가 밝혀졌습니다. 뭐 또 그 대답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그러면 이사라 배우님 가겠습니다. 네. 우리 충길 감독님에게. 네. 일단 충길 감독님한테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경력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사실 이런 GV 자리를 갖는 것도 이번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고맙단 말을 하고 싶고 사실 저도 세 번째, 네 번째를 참여를 했는데 세 번째 앞으로도 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촬영을 하러 가고 싶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세 번째 같이 하셨고 네 번째까지 있었다는 건 방금 하셨나요? 네 번째도 나왔어요. 예, 이사람 배우는 다 나왔습니까? 네. 다 나왔어요. 자, 아주 고된 현장에서 엑스트라고 세 분 만나서 우리 연기로 하나 되자 다짐했는데 우선 자, 양옆 분 지금 세네 번째 다 나왔습니다. 자, 우리. 이거 마실 줄 알았어요. 황현주 배우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께 영화 촬영은 사실 5년 전쯤에 했는데 백승희 감독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하드디스크에 남는 것처럼 이 계속해서 남아서 연이 참 길게 이어지고 있구나 생각지 못했는데 작년에 개봉을 하고 또 올해 이렇게 새해 선물처럼 함께 관객분들과 GV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고 저는 그렇게 영화 계속 작업 세 번째 네 번째 하시는지 전혀 소식을 몰랐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필요하실 때만 불러주시는구나. 갑자기 네, 한 일주일 전에 GV 같이 하자고 그러셔가지고 네, 축복합니다. 아, 그래요? 네. 황현주 배우님이 작년에 그 결혼하신 게 영향이 있고 이런 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네. 자, 좋습니다. 아, 우리 또 제가 알기로 이 GV가 지금 이 영화의 마지막 GV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아, 저는 이제 그 인천 미래극장에서 GV 진행을 가끔 하는데 할 때마다 이 미래극장이 나름 전통같이 이제 항상 마지막 GV를 합니다. 네, 마지막 GV를 좀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이제 대부분 이제 그 GV 다 하시고 마지막으로 다 여기서 끝맺음 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에서 몇 번 해봤는데 저도 여기서 마지막으로 했었고 근데 이제 또 그 느낌이 있어요. 아, 이 관객분들을 또 이제 내가 당분간 새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는 좀 보기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또 이 미린극장만의 극장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가깝게 보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이렇게 얼굴 다 보는 이 느낌이 있는데 감독님 우선은 그 영화 두 편이나 더 찍어놨는지 참 몰랐는데 그렇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근데 또 2회차, 3회차 얘기하시니까 뭐 가능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이 어려운 거를 결국 해내시고 이렇게 또 관객분들을 만나셨습니다. 예, 사실 정말 대단한 일, 장한 일 힘들게 하신 건데 또 이렇게 관객분들, 또 이렇게 내 영화를 직접 보러 와주시는 이 관객분들 사실 정말 귀한 인연이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배우님들 한 분 한 분에게 고해성사 시간 한번 겸해서 우리 또 관객분들에게도 네. 네, 앞으로 향후 계획과 더불어 예, 또 끝맺을 인사까지 종합 선물 세트로 예, 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정말 제가 저기 정말 영화 감독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실. 근데 방법도 모르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괜히 까불지 말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때 이제 사실 백승희 감독님을 포함한 뭐 다른 감독님들의 작품들을 다 보면서 많이 배우고 단편 영화도 많이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마지막 GV를 한다고 하니까 야 내가 진짜 뭐 잘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감독님이라고 불러주시고 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두 편을 이렇게 연속으로 본다라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한 편도 쉽지가 않은데 정말 이렇게 두 편을 보러 와주셔서 관객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 백승희 감독님 제가 뭐 계속 몰래 활동하시는 거 라디오도 듣고 항상 활동하는 것도 많이 뵀었는데 이렇게 GV 또 진행해 주셔서 예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우리 배우분들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몰랐고요. 네. 그런 일은 일어났지. 네. 그러니까 참 저는 저기 끝맺음 말만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좀 한 대 맞은 느낌이 드는데 네. 그 제가 어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배우분들이 가진 매력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때 그 제가 쓴 시나리오 어쨌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같이 하는 건데, 이제 그게 이제 그 시나리오에 항상 이제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지. 또 이제 그런 게 맞는 게 생기면 또 이 배우분들이랑 같이 작업을 분명히 할 수 있으리라.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인천 미림극장에서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제가 뭐 한 분 한 분 얼굴을 다 쳐다봤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제가 뭐 실례가 안 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어머니분들에게 90도로 인사를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는 건 어떨까 조심스럽게 제가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우리 그 김충희 감독님과 배우님들의 90도 인사 거행식이 있겠습니다. 예, 예. 자, 제가 그 반장 역할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렷!
관객분들을 향하여 인사!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